자,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셀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촬영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드디어 뭐 여름 장마는 올해는 좀 덜했는데. 야, 거미다, 거미. 어머. 야, 이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어, 그 손으로 만들어요? 위험한 걸? 이렇게, 어, 저 밑에 있어. 내 자리 아니니까 신경, 나는 신경 모르겠고 빨리 와. 나 이쯤에서 방송 가능? 아, 자, 오늘도 촬영장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마 7월 달에 장마는 좀 덜했고 태풍도 덜했는데 8월 말쯤 되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가을 장마가 좀 이어지기는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유막 제거제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또 사용 방법은 어떻고 제품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세제용품 리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프라 라보코스메틱가에서 나온 비트레어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 여름은 그래도 새알람 시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어가지고 유막 제거도 잘하시고 발스코팅도 잘하셔서 안전운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유막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떤 게 유막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2차 상태의 유막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유리 위에 기름이 껴 있어서 이 기름이 물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어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리에는 항상 기름막이 끼는데 그 기름막을 유막이라고 해요. 오늘은 사용할 제품은 여기 유막 제거제입니다.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제품을 흔들어 주시고 체크 해 주시고 작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식 물이 없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는 물이 있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반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500원 정도만큼 500원보다 살짝 큰데 한 500원 더하기 10원 정도 크기로 자, 갖고 계세요. 작업을 해볼게요. 네. 물이 너무 많았나요? 유리에? 턱도 없어 보이는 느낌 나네요. 야, 풀을 더 짜야 하나? 물이 너무 많았었나 봐. 근데 잠깐만. 제거 계산이 되네. 근데 어떻게 제거됐는지 확인 가능한. 아, 지금 보면은 이런 데들은 봐봐요. 이렇게 하면 밀어내잖아요, 약품을. 아. 기름막이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기름막이 못 밀어내고 있잖아요, 약품은. 이랬을 때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계속 밀고 있으면 보이죠? 아. 반복해서 작업해주면 못 밀어. 근데 이게 되게 좋긴 하네. 기름층들이 약품을 못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되게 가볍게 문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와, 이렇게 없어진다고? 와, 이렇게 빨리. 근데 진짜 이렇게? 오. 우와. 야,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쉽기는 하다. 와. 원래 여러분, 유막 제거가 이 정도로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막 제거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면서 답을 주시면서 몇번 계속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생각보다 쉽게 유막이 제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막 제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 해볼래요? 500원 크기로 짜서. 얼마나 짰어요? 500원만큼 짰어요. 500원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응. 되게 뻑뻑해. 아니, 이거 물을 좀 묻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습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물이 이만큼 있었을 때랑 그냥 스펀지에 작업성형에서 살짝 묻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 살짝만 묻혀볼게요. 네. 아, 제거는 잘 돼 보이긴 하는데. 살짝만 묻혀, 살짝만. 너무 뻑뻑한 것 같은데요, 저기는? 물 아주 살짝만 묻혀갖고. 야, 근데 진짜 짱이다, 이거. 저번 패드에 물을 살짝 묻혀오긴 했어도 이게 이 뻑뻑한 느낌은 계속 나긴 하네요. 이게 습식 작업이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느라 이 앞에 전면 유입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막이라면 사실 이 내방향 전부 다 유막이 껴요. 근데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이 내면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 약품이 굳어버리면 나중에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물기가 이렇게 남겨진 채로 작업하시고서 그냥 헹궈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 세차 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사항이 일반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산화세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좀 변색? 변색! 변색을 일으킨다고 하죠. 고압수랑 그냥 손으로만 싹싹 없애줘도 변색 없이 약품이 제거된다고 해요.
와이퍼 좀 잠깐 들을게요. 이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꿉시다, 감독님, 이거를. 제가 봤을게요. 제가 바꿀게요.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도 괜찮은데. 그러면 사람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 보여요. 초기에 이거 우리가 다 했었어요. 우리가 다 했어. 이거. 나도 알아. 네? 뭐 이거 안다고 이렇게서. 나도 이게 카메라 잡고 내가 다 해봤다고. 무시를 이거는. 해 우리를. 근데 이거 진짜 약 엄청 조금 했잖아요. 이쪽은 아까 500원? 500원 좀 넘게? 응. 근데도 이 정도면은 약품 사용량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50g입니다. 250g.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프라의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내놓을 때마다 약간 혁신을 내놓긴 하네, 얘네들은. 물 뿌려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다 없어졌거든요? 응, 안 없어지는 데가 없을 것 같기는 해. 아, 구석이 살짝. 건식이랑 이쪽이랑 굳은 거 차이가 확실히 심하게 나긴 한다.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액성이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이쪽 봅시다. 딱 봐도 무슨 치약 발라먹은 것 같잖아요, 느낌이. 진짜. 아니, 이거는 좀. 아, 관심 이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좀 진짜 뜨거운 날, 햇빛 좀 받고 있는 날에 한 5분이면 굳을 것 같은 각이 보입니다. 일단 고압선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유막 제거 능력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없습니다. 근적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압수로 이 부분이 날아가지가 않았어요. 약품들이 아니고. 건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녹기는 녹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는 지네. 그래서 마프라에서 이게 굳었을 때는 유리 세정제를 분사한 다음에 닦아줄 사용하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냥 물이 있는 상태, 즉 습식에서 사용하는 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문대놓고 아마 없어지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물건은 물건입니다. 솔직히 아예 안 남았어. 아예. 오. 아예. 진짜. 아, 지금 이런 상태여야 돼요. 사실 기름막이 없는 체인 이 유리 깔끔한 면. 이 유리만 있는 건. 이 상태로 있어야 물기 제거해주고서 여러분들이 바이스코팅을 해줘야 그게 6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이 작업이 유막 제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유리도 아주 진유리도 아 잘 됐구만 아주 내가 손댄 데는 다 잘 됐네 우리 같이 했잖아요 내가 손댄 데는 진짜 야 염유리까지 뭐 이거 인정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물건 맞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내고 우리 준비한 게 더 있지 않았나? 또 한 시간 하면 돈 들어가잖아 그렇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레오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세알람이 평상시에 추천했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국내산 제품인데 글로스블루의 글래스X죠. 저게 유막 제거를 굉장히 잘하고 걸쭉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비트레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막 제거를 가장 잘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평가를 했는데 유막 제거는 어차피 얘랑 잘 돼요. 근데 비트레오 특성상 글래스 폴리쉬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폴리싱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전에는 초보자분들이 유막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지금은 셀프 세차랑 디테일링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흥미를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유리 바이스 코팅을 짱짱하게 해놓고서 이 바이스 코팅을 벗기려고 할 때 유막 제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짱짱한 유리 바이스 코팅이 되어 있으면 단단한 코팅층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해야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래스X하고 비트레어하고 유리바이스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얼마나 더 어떤 게 더 코팅층을 잘 날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유리바이스 코팅지를 바로바로 빨리 쉽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사실 액성 차이는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흘러 그치? 밑으로 흘러 내 건 이대로 약간 치약 묻혀져 있는 느낌? 물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작업해볼게요
게 이게 유리발수제를 없애는 게 더 힘들다고 사실. 자 이렇게 펴 발라주고. 아까랑 완전 다르네. 엄청 밀어내. 이거는 기름이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약품이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 근데 얘는 진짜 집중을 하면 바로바로 쏘리네. 약품이 좀 더 있으면 확실히 압도적으로 없애긴 한다. 아. 달라지는 약이 달라지네 또. 어. 아까 유막 제거할 때는 그래도 좀 쉽게 쉽게 했는데 유리발수 때가 더 어려워. 아, 코팅식 확실히 좀 어렵구나.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어. 이거 인증이 잘 돼 있는 걸 벗기는 거니까 이게 모양새가 더 그렇다고. 지금만 딱 봐도 네. 비트리오 쪽이 조금 더 네, 잘 붙어 있는데 네. 이 글래스 X는 지금 무질러도 계속 퍼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 번 더 짰다? 왔다 갔다 이게 퍼지는 느낌이다. 한 번 더 짜자. 그래요. 아니면 스웨이가 못해서 그런가? 요즘은 이 정도 되려나요? 봐봐, 니 거랑 붙여서 봐봐. 이게 더 좋은 느낌이야. 어? 그러네, 비트리오가 더 좋아. 한 번 더 할까? 아니 이 두 사람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나는 운동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안 힘들어 보이는 거야. 하나 둘 셋 속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호흡도 제대로 하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러면, 그러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계속 함구하니까 인마. 그러면 유막 제거는 몇 회 몇 세트가 가장 좋아요? 들리지 마세요. 지금 세차 방송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뭐 헬스 중독자인 줄 알아요? 그냥 건강상 하는 건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감독님이 자꾸 이제 방송하는데 호흡이 흐트러지잖아. 야, 이게 눈에 잘 보여.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링크들이 없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인다고. 여기도 하나 탁탁탁 하면은 어느 순간 지금처럼 이제 안 보여. 서서히 없어지네. 그죠?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네요. 육성이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좀 돌아가면서 할래? 아니 카메라 무거워가지고 내가 잠깐 잡고 있을게. 같은 작업 시간에도 같은 약품 썼으니까 응. 같은 작업 시간에 같은 약품 한번 물 뿌려볼게요? 네, 뿌려봅시다. 좋아요. 확연한 차이가 확실히 이게 게. 제품이 글래스X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사람 차가 좀 심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우선은 비트레오가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 근데 저게 사실 용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유막 제거 제대 글라스 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쪽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사실 아니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함께. 그리고 왜냐면은, 가격 차이도 조금 나긴 하잖아. 아 그렇지 가격 차도 많이 나지. 가격이 얼마죠? 글래스 X가 17,000원. 17,000원. 그리고 비트레오 얼마죠? 38,000원입니다. 사실 비트레오는 약간 전문가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품이 소비자가 썼을 때는 가격도 좀 있고 이미 이 케미칼 제품 안에 글라스 폴리시 할 수 있는 선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라보 코스메티카 제품들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원래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 것 뿐이고 비트레오 같은 경우에는 세차에 대한 즐거움과 난 장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쯤에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와이퍼 자국이나 실기스 같은 거 살짝 내가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랬을 때 비트레오가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순 유막 제거제 용으로만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레오 같은 경우에는 유리발수 코팅제를 자주 작업하시는 세차 환자분들이나 아 그치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시는 아, 사장님들이 맞아요. 쓰기에는 되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좀 소비자용으로는 살짝 과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정확해요. 네,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확실히 그래서 총평 자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품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소비자가 쓰기에는 조금 오버스펙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 약간 뭐 일반 아, 전문가 영역으로 가려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 아니면은 프로샵에 있는 디테일링샵 사장님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내 자동차를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더 올바른 소비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새 차용품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더 대단한 영상으로 인식... 너무 그런가요? 뭐? 하여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